안녕하세요. 명절 잘 보내셨죠? 저는 이번에 항상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. 그분께 다육이 선물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어요. 화분에 마사토랑 배양토를 깔고 다육이의 흙까지 털어서 작업 준비를 마쳤거든요. 원래 그분은 다육이를 아직 시작을 안 한 상태거든요. 아마 제가 이거를 선물해 드리면 다육이를 천천히 시작할 것 같아요. 지금부터 이 아이들을 화분에 하나하나 심어 보겠습니다. 오비리데라는 아이인데 색이 너무 예뻐서 좋아하실 것 같아서 골라봤거든요. 잘 완성되어 가고 있죠? 다시 봐도 색이 참 이쁜 것 같아요. 완성 오비리데. 손끝에 물이 되면 제법 이쁜 것 같아요. 레디 스핑 거 마무리되고 있죠? 이번에 작업하는 아이는 로네반스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제게도 이 로네반스가 세 타입이 있어요. 목대가 긴 아이, 철아, 그리고 외두 이렇게 세 타입이 있는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 권해줄만해서 제가 골라봤어요. 이 아이는 누비노바라고 하는데 농장에서도 잘 달궈진 상태로 와서 매력적인 것 같아요. 튼튼하게 자랄 것 같아요. 제가 다니는 화원에서는 다육이를 직접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하시거든요. 근데 특히 이 미니고사옹은 목대가 엄청 두껍더라고요. 그래서 어떤 식으로 키우는지 궁금하기도 하더라고요. 누브라 이 아이는 붉은 색깔이 매력인 것 같아요. 요즘 저도 최근에 들였는데 그 색이 점점 물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초보 다육 마음이 되시면 붉은색의 그 매력에 또 빠질 것 같아서 추천드리고 싶어서 샀어요. 시크릿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아직 이게 없어요. 근데 먼저 선물해 드려보고 어떤지 또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콜로라타는 도테랑이랑 치와와랑 너무 닮았잖아요. 근데 전 아직도 그 구별을 못하겠어요. 초보 맘이 맞나봐요.
브릿도자도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. 야로수 이 아이는 그늘에서 키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름표에 별표까지 해주시더라고요. 저도 선물 주실 그분께 꼭 전해드려야겠죠? 연한 보라색이 매력인 피어리스도 완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리가 이 아이는 작은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목대가 제 손가락 두께 정도 되거든요. 원래 이 아이의 특성인지 아님 여기 이곳에 화원에서 잘 키워서 이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갈 때 보면 목대가 좋더라고요. 미니 고사왕처럼. 마지막 아이 작업하면서 그분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 막 이런 생각이 드네요. 요즘같이 지치기 쉬운 세상 그래도 다육이 보면서 이게 힐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새해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리면서 이 선물 드리고 싶어요. 얼른 갖다 드려야겠어요. 기쁜 마음입니다. 마지막으로 완성된 아이들 보면서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모두 잘 되길 기원 드립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